안녕하세요, 디아바입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데 많이 놓치는 단어를 배울 겁니다. 다 아는데 한 명이 그냥 늦는 거 있죠. Like everybody else knows how to multiply, but one person in the class doesn't know how to do it. Like he's slow on the topic. 그러면은 we call him late bloomer. 왜냐면은 그 cherry blossom tree가 있죠. 다 이렇게 폈는데 딱 하나만 이렇게 아직도 안 펴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understand 했는데 한 명만 못 understand 한 거예요. 그럴 때 like 뭐 어떻게? 어?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게 late bloomer예요. 근데 late bloomer는 항상 나쁜 점이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Like cherry blossom이 다 펴 있었는데 조금 늦게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핀 꽃들은 죽고 그런데 걔는 아직도 늦게 폈으니까 걔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 늦게 핀 꽃은 오래간다. 그래서 그릇을 보면 그릇이 클수록 차는데 시간은 좀 걸리죠. 그래도 많이 차죠. 그래서 늦게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말할 수 있대요. 그게 대기만족? 대기만성. 그게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ate bloomer라고 합니다. He is a late bloomer. He is a late bloomer. 아니면은 she is a late bloomer. She is a late bloomer. 아니면은 she, he보다 그냥 specifically name을 할 수 있어요. Like Sophie is a late bloomer. I'm sorry. Or Ari is a late bloom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쓸 수 있을 때 꼭 써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봐요.